건전지 내부 물질은? 건전지 내부에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아연 탄소 건전지, 니퍼, 사포, 시험관, 핀셋, 유리막대, 약숟가락, 비커, 걸음종이, 걸음장치, 증류수, 묽은 염산, 과산화수소수, 질산은 용액, 성냥, 양초, 나무젓가락. 책상 위에 아연 탄소 건전지를 올려놓은 후 니퍼를 이용하여 건전지를 둘러싼 철판을 제거하고 분해야 합니다. 철판 안쪽에 회색 금속판을 사포로 닦은 후 1제곱센티미터 정도를 잘라내어 10ml 정도의 묽은 염산 속에 넣어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입구를 손가락으로 잠시 막았다 떼면서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퍽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 속의 검은 물질을 한 숟가락 정도 비커에 넣고 50ml의 증류수를 부은 다음 유리막대로 저은 후 걸음종이로 걸러냅니다. 걸러진 고체를 과산화수소수가 든 시험관에 넣고 기체가 발생하면 시험관 입구에 나무젓가락 불씨를 가져가 봅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사는 용액에 거른 용액을 부으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용액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흰색 앙금이 생기는 것입니다.